오늘의 얌얌 이름은 자뭐 치킨하고 뭐 양념은 이제 그 있고 여기 뭐 후라이트 그리고 닭강정 그리고 이게 오뚜기에서 새로 나온 그 냉쫄면 2인분이고 그리고 이 빵이 뭐 엄청 어려워요. 빵 이름이 뭐롤롤 롤. 잠시만요. 없어요? 자 됐다. 롤뭐 베이글 롤 치즈 베이글 뭐 스틱 뭐 이런 빵이에요. 뭐 이런 빵이고. 자 이거 좀 적어가지고. 여기 쫄면에는 이게 또 따로 이렇게 양념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 일단 닭강정 좀 먹어보고. 아, 지금 650분인가 700분 보고 계신데 추천 좀 눌러줘요. 맛있나? 먹어봐야겠다. 자, 꽁냥님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쫄면이 이게 안 퍼져가지고 되게 좋네. 그리고 빵. 굉장히. 몰라요. 이거 슈퍼에서 산 거라서 가격까지 기억을 못 합니다. 이 쫄면은. 예, 지금 생방송 맞아요. 생방송 맞고. 일반 냉면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언제부터 소식이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소식이 됐습니까? 자, 다 좋은데, 제 랭킹이 올라가려면 지금 추천수가 좀 부족합니다. 제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거 뭐 어제 이마트 가서 사온 거예요. 근데 오뚜기 이 쫄면은 뭐 이거 물은 그냥 먹을 만하지만 비빔 쫄면이 진짜 맛있어요. 비빔 쫄면 한번 먹어보세요. 비빔 쫄면 진짜 맛있고 이건 새로 나왔길래 한번 먹어본 거예요. 고흥에 원래 여기 박지성 고향 아닙니까? 박지성 고향. 걔랑 직접 삶은 거죠. 직접 삶은 거고. 박지성 고향이 고흥이에요.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여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고현정이 누구예요? 아, 그 연기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좀 부드러워야지. 좀 부드러워야 맛있고. 닭강정도 이마트 거예요. 그 순천까지 다녀온 거예요. 어제 순천까지 다녀왔고 맥네가 사러 순천 다녀온 거고 전당 자, 부산미나는 그 풍선 하나 고마워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800 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자, 샷건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자, 제스님 다섯 개로 또 팬가에 고맙고요. 다이어트님 어서오세요. 이게 좀 반사돼서 그래요. 자, 민1230님, 자, 팬가에 고맙습니다. 팬가입 좀 많이들 해주시고. 자, 추천이 지금 제게 필수예요.
추천을 많이 받아야 지금 랭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티커 지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스티커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스티커도 좀 주시고. 제가 지금 71인데 추천수만 많이 받고 지금 뭐야 스티커 지수만 조금만 더 올리면은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방 중에는 어그로 분들은 다 무십니다. 다 무시고. 자, 군대대추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베스트비데이는 시켜줘야 하는 거고, 운영자분들, 저를 좀 시켜주십시오. 제발, 제가 좀 충성하면서 잘, 이렇게 방송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 거니까 좀 시켜주세요. 자, 람지둥이님, 초콜릿 6개 고마워요. 백수라고 돈 없으면은,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백수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요? 용돈은 제가 19살부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리야 옛날에 뭐 거의 죽도록 일을 또 해봤고. 요즘 나온 빵들이 좀 짜요. 소금을 많이 때려놨는지. 베스트 BJ가 돼야지 베스트 BJ라고 하죠. 베스트 BJ를 따지도 못하는데. 제 지인분들 모르는 분들 모르고 아는 분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 밀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안정님 팬가 1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가래떡 300개를 어떻게 먹어요? 300개를. 본인이 좀 가능한 거 그런 거를 얘기하시면 모르겠는데.
마봉투님 어서 오시고. 자, 시영님 어서 오세요. 시영님 어서 오시고. 자, 지금 12시 넘었기 때문에,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 넘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좀 추천. 자. 자, 김익재님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제겐 힘이 됩니다. 스티커가 힘이 되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따봉포시 타멘터치 위 따봉포시 누르면 추천입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하는 그런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저는 별풍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추천을 좀 눌러주세요. 제가 랭킹을 좀 올리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거 하고 나시면 이제 눈은 보지만 손이 할 게 없어요. 손이 할 게 없으니까 별표시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시 항상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별표시 치잖아요. 별표시를 이렇게 누르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저의 좌표입니다.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애청자. 자, 개강님 초콜릿 11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저를 좀 살게 해주시는 뭐 추천, 추천과 즐겨찾기. 아, 이것도 깨아님 또 저격 들어왔네. 자, 깨아님. 자, 5 더하기 5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잘 쓰겠습니다. 물 안 가져와가지고요. 자, 추천들 좀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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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팍팍팍팍팍팍팍팍. 아, 이거는 양념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도전 먹방을 하다가는 사람이 죽고 프로필요.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테이크님 스티커 4개 고향은 부산 185.1톤 고마워요. 두차 무수 소포츠 32대 시골 사는 백수지거기. 이거면 돼? 이거면 됩니까? 근데 스테이크님이 왜 굳이 그 중계방 가있어요? 젠장. 자, 다이어트님 1 더하기 2는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추천에 너무 근데 인색들 하십니다. 추천이 저를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눌러줘요. 추천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화면 터치 후에 따봉 표시 누르면 추천이에요. 자, 킴님. 킴님 스티커 10개 고마워요. 저 32살이에요. 굳이 고흥에서 사는 이유는 제가 고흥을 왔는데 괜찮아서, 고흥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고흥에 살아요. 예, 추천 고마워요. 쩝쩝은 어느 방에 가도 다 나는 소리고, 쩝쩝은 뭐 필요하시면 먹방을 안 보시면 되고. 자, 꽁냥님 또 1 더하기 1은 귀요미 11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안 나긴 뭘 안 나요. 어그로 좀 끌지 마세요. 루트만 보다가
처음이시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은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총각님 반갑고요. 오똑일 거예요, 오똑이 쫄면. 오뚜기 쫄면이 자 염통동 연산동 한마님 손손 세 개로 팽글 팽글 고마워요. 오뚜기 쫄면이 또두개 한마님 두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안양 만수르님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연산동 한마님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염성동 한마님 1 다하기 귀요미 고마워요. 안 심심해요, 저는. 방송한 지는 이제 좀더 지나고 나면 4달은 안 됐고 지금 3달 한 20일 됐나? 아직 배는 안 불러요. 잠은 제가 좀 늦게 자요. 늦게 자고. 방송은 제가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고. 자, 니나노님 반가워요. 담배 안 펴요? 선물이야님, 펜가요 고맙습니다. 슈기팡님, 그리고 초콜릿 11개 고마워요. 물 옆에 조금씩 남은 거라도 먹어야지. 닭강정이 근데 비싸더라고요. 별로 양은 안 되는데, 이게 돈만 원이에요. 먹고 싸고 하는 거야. 뭐, 인간들이 마찬가지인 거고. 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다시 갔다 오기 좀 그래요. 자, 만수인 스티커 하나 고마워. 자, 식객님 팬가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차는 있으니까 이걸 사러 다녀요.
오늘 낮에도 빵이랑 뭐 치킨 먹었어요. 어제 맥너겟 먹고. 자, 니나노님 펭가이국 아니 풍선 하나 풍선 하나 거먹고. 와, 람보 누나 언제 계셨어요? 와, 람보 누나 또 언제 계셨습니까? 람보 누나 반갑고요. 람보 누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자, 그러면 자, 빵좀 먹으라니 또 펭가에 고마워요. 빵은 이미 하나 먹었고요. 자, 밥순이님 스티커 다섯 개 고마워요. 자, 리액션. 별풍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 샤라랄라랄라라. 별풍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라라. 자, 람보 누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원래 이런 겁니다. 뭘 해도 욕먹고, 안 하면 창렬이라 하고. 그게 원래 방송입니다. 방송은 다 사람들이 까기 바쁘더라고요. 까기 바쁘고. 자, 니나노님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굳이 뭘 오늘 뭐 빨리 먹을 필요가 있나요?